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차례장입니다. 또 하루가 이제 또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인 것 같은데 저녁 맛있게 드시고 또 차례장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또 요즘은 또 새로운 또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이 반도체도 아니고 이 전도체인데 이게 초전도체야. 초전도체. 도대체 이게 뭐길래 무엇이길래 이렇게 막 상한가 치고 난리치는지 상당히 또 궁금해집니다. 야, 초전도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대요. 초전도체 하여튼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초전도체 물질이 증시를 현재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상원에서는 이 작동하는 그 새로운 초전도체 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원에서 관련 주식들이 막 이틀 연속 상한가 때리는 거야. 상원에서 작동한다. 그 전문가들은 그 학계의 검증을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묻지마 투자에 주의를 경고합니다. 우리 많이 하잖아요. 묻지마 투자. 그냥 느낌 오는 대로 막 필 받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묻지마 투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증시에서 보면은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이 8개입니다. 이제는 2차전지가 아니야. 이제는 초전도체입니다. 이제 테마가 바뀌었어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보니까 고려제광, LS전선 아시아, 덕성 3개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합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이 코스닥에서는 신성 델타 테크, 원익 P&I, 원익 P&E, 파워로직스, 서남, 모비스 등 이 다섯 개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나와 있는 사진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확실히 아실 겁니다. 상한가에 상한가 이틀 연속입니다. 이들 종목은 지난달 27일부터 급등하기 막 시작합니다. 가장 크게 오른 서남이 오 거래일간 벌써 3배 가까이 올랐어요. 3배 가까이. 참 재밌습니다. 야, 이 서남이라는 기업 난 알지도 몰랐는데 처음 듣는 기업인데 이렇게 또 주가가 또 미친 듯이 오르네요.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서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이 8개입니다. 8개. 여러분 8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보여야 합니다. 이런 초전도체 관련 테마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상원 초전도체 물질 관련 논문이 지난달 27일 국내에 알려졌어요. 알려진 뒤 이제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논문은 납과 구리 그리고 인회석이라고 있는데 이게 인산염의 그 광물의 일종인가 봐요. 인회석. 인회석을 사용해 가지고 만든 새로운 결정 구조죠. LK99가 상원 초전도체의 특성을 보였다고 이제 밝힌 거예요. 이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0에 0, 저항이 빵이다, 빵. 0인 물질을 말하는데 이 물질로 전기 장치를 만들면은 전력 효율을 극도로 높일 수가 있어요. 이에 따라서 강한 자기장도 만듭니다. 이런 초전도체 성질은 핵융합장치, 양자컴퓨터, 중이온 가속기 등 이런 최첨단 장비를 비롯해서 뭐 자기부상열차, 자기공명, 영상장치 등에도 이용이 돼요. 국내 연구진은 극저온에서 기능을 하는 그런 기존의 초전도체와 달리 이 상온에서도 초전도체 성질을 보이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이 이제 사실이라면은 관련 장비를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은 뭐 전기 자동차, 전력 운송 장치 등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전기 빵이거든, 빵. 그러니까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지겠죠. 상당히 저도 이제 궁금해지네요. 과학계 전문가들은 그래요. 논문의 검증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분위기인데 이번 논문이 게재된 그 아카이브는 그 과거에도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논문이 뭐 종종 올라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이 국내에서 상원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은 대부분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이 처리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이 논문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도 테마주와 관련이 크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가장 관련이 높은 아모텍의 경우 이 회사가 투자한 그 LNS 벤처 캐피탈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9.37% 정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있는 게 거의 유일한 연결고리다. 그런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아모텍이 보유한 LNS 벤처 캐피탈 지분은 2.16%에 그친다고 하네요. 하여튼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LS전선아시아, 아모텍의 최근 사업 보고서에도 이 초전도와 관련된 내용은 없대요. 없다. 다른 일부 기업은 초전도체 핵심 장치가 아닌 이 전원 공급 장치죠. 원익 P&E 이 전원 공급 장치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아니 이렇게 관련도 없는데 왜 주가는 막 미친 듯이 막 상한가 치고 하느냐. 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도 이 논문도 검증이 안 됐다잖아요. 안는데 개미들이 또 몰려가는 거야. 그동안 이제 2차 전지 쪽에 많이 갔잖아요. 가가지고 묻지마 투자 많이 했지.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도 이제 털리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올랐어. 그리고 문제는 그 2차 전지 기업도 계속 성장을 해야 하는데 성장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뭐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지 뭐 하든지 말든지 하죠. 요즘 전기차 팔리지도 않는다는데 워낙 또 비싸기도 하고 충전 시스템도 아직까지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래요. 비싸고 아주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다음은 차라리 하이브리드가 낫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너무 인전 막 강한 기대감 때문에 미친 듯이 오른 거야. 특정 유튜버들 때문에 전 글로 쏠렸는데 이제는 벌써 먹고 터는 거예요. 털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털리야 이제 개미들 털리는 거지 뭐. 그렇게 어리석게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미리 들어갔어야 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2차 전지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미리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털고 나오는데 뒤늦게 이제 설거지 당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묻지마 투자. 불나 방식 투자는 우리가 금물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업도 찾아보면서도 그 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메리트가 있었는데 메리트가 없는데 왜 미쳤다고 그렇게 투자를 하느냐는 거죠. 하여튼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찍고 하여튼 여러분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은 보니까 초전도체가 또 테마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묻지마 식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이 봐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업과 그런 종목 섹터를 좀 찾아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